안녕하세요, 윤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가 일을 진행할 때 일이 순조롭게 거의 뭐참잘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가 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타이어에서 그게 간섭이 될때 말입니다. 누가 부스 끼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 앞으로 차가 불쑥 이렇게 나올 때, 자, 우리는 뭔가를 간섭받았다든지 중간에 중단됐다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He cut in our talk. Cut in our talk. He cut in our talk. 이라고 한대요. 그가 우리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cut in, 잘라먹고 방해하는 거죠. 그쵸? A taxi cut in front of my car. 이라고 해서 택시가 내가 가는 차 앞에 부스 끼어드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죠? 그쵸? She cut in line. Cut in line. In line 한 거야. 줄 서는데 그 안으로 cut in line. 끼어들었다는 건 새치기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유형 표현이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이세요. 말을 끼어들다. 그리고 차가 끼어든다든지, 택시가. 그 다음 뭐야? 그녀가 줄서 있는 그 길에서 끼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되게 편하게 돼요. 보통 도로를 갔다가 일이 진행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야. 누가 불쑥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든 물리적으로 차를 운전하든 아니면 그게 딱 보이는 그 선에서 뭐가 들어왔던 다 똑같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Cut in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